저는 봉사는 아무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가까운 데에서 버려진 쓰레기 이렇게 지우면서 하면 그게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단지로 인해서 좀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주예요. 동네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보단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은 순환단지로 인해서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돼서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친한 엄마 보고 따라왔다가 쓰레기를 주우러 같이 다니다 보니까 주변이 이제 깨끗해지고 또 손을 대고 하니까 힘들었지만 많이 또 보람되고 했었어요. 회원들이 더 늘면 좋은데 솔직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고 하시던 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지치고 힘든 것들은 솔직히 사실이 있어요. 솔직히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나 하나 그만두면은 누구 하나 네모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아파트 주변 청소하다가 시흥천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시흥천이 점점 깨끗해지니까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하나씩 들어왔던 거예요. 고물상이 지저분한 이미지도 있고 저희가 민원 같은 것도 놓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님께서 저희하고 고물상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같이 이제 일주일을 로드체킹해서 고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고쳐졌다? 이제 이런 거를 같이 회의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게 된 거예요. 엄마들이 서로서로 마음을 통하니까 이 말 대화가 되고 이제 감사해주는 그 마음, 힘이 얻어놓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 하다가 이렇게 멈춰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까봐 좀 힘들어도 나오려고 애를 쓰고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둘보다 셋이 더 낫고 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킴 너무 멋있어요. 최고예요. 환경지킴이 파이팅!